특별반 장준영 아빠 장훈입니다. 네. 오늘도 많이들 모여주셨군요. 촛불의 밝기와 우리 미래의 밝기는 정비례합니다. 촛불 국민 여러분이 되셨기에 저희 가족들은 5년 동안 5년 넘게 싸울 수 있었고 앞으로 싸워갈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어머니 영석 어머니 발언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가슴이 아프셨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부모일 것이고 자식일 것이고 가족일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여러분들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우리 아이들 250명 아이들과 304분이 돌아가실 때 그걸 다 목격하셨고 증인이시며 피해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저희 가족협의회는 국민 여러분과 같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고소고발인단까지 모집해가며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 죽인 저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든 이야기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는데 유가족들이 앞장서냐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왜 죽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그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가 됐든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인간이 있으면 다 자와 처넣을 것이며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부모 잃은 자식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식 잃은 부모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을 잃었습니다. 우리 떼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현행법 안에서 이들은 처벌하고 싶습니다. 꼭 처벌해야 됩니다. 그 맨 앞에 황교안이 있습니다. 황교안이 어떤 당입니까? 자한당입니다. 자한당을 해체해야 됩니다. 더 이상 저들의 망언과 폐륜적인 언어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차명진과 정진석을 고소고발했고 앞으로 5년간 저희한테 행했던 모든 폭언과 폭정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며 법의 심판에 세울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 5년간 자료 차곡차곡 모아놨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들과 같이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모여냈던 일배 극우 세력들, 키보드 워리어들 각오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참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촛불과 함께 우리가 응징할 것입니다. 사법당국도 하지 못했던 이런 적폐들 처단을 우리 손으로 우리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 촛불 시민들이 같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많은 시민들이 이 자리에 찾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 열기 주변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5월 18일과 5월 25일 촛불에도 같이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촛불의 밝기와 우리 사회의 미래의 밝기는 정비례합니다. 촛불의 밝기는 촛불이 밝혀줘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밝혀집니다. 촛불의 밝기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촛불의 밝기는 자유한국당 해산 해체를 부르는 열쇠입니다. 5월 25일 전 국민 이곳에서 다시 한번 촛불을 들 것입니다. 이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해체와 황교안, 나경원 처벌을 위해서
우리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재판을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촛불을 들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